색깔 진짜 이쁘게 잘 나왔다. 안녕하세요. 족발을 준비를 했어요. 자, 미리 삶아 갖고 왔거든요. 훈연인가? 훈제 족발인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직접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훈연을 한두 시간 정도 먹이니까 조리 과정도 편하고 맛도 훨씬 있고, 오늘은 한 30분 정도가 드셔야 되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드셔야 되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가 직접 삶았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캠핑이라던가 어디 가셔서 하실 거면 이런 통족발 있거든요. 마트도 가서 팔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파니까 이런 통족발을 하나 사가지고 이 그릴에다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만 훈연만 살짝 먹 먹여준 다음에 드셔보세요. 그 훈연 향이 딱 치고 들어올 때 족발의 그 부드러움과 만났을 때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이거 삶는 과정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그릴에 넣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발은 장적으로 6대를 준비를 해줬고요. 끝내물에 한번 삶아준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다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삶아줬어요. 2차로 삶을 때에는 간장, 설탕, 양파, 대파, 마늘, 월계수잎, 홍후추 그리고 소주를 부어가지고 1시간 30분을 삶아줬어요. 족발을 넣을 때에는 안에다가 다 잘 세워주세요. 온도는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한 110도에서 120도로 은은하게, 어차피 다 삶아진 거거든요. 그냥 먹으면 바로 되는데 여기서 그냥 훈연향만 입혀줄 거니까 110도에서 120도?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길게는 2시간까지도 해주셔도 돼요. 지금부터 족발 훈연을 시켜줄게요. 자,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볼게요. 색깔 진짜 이쁘게 잘 나왔다. 자, 이제 담아 갖고 가서 한번 썰어 볼게요.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 족발의 색감이 지금 훈연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간장이나 카라멜 색소 같은 걸 사용한 게 아니라 온전히 훈연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족발의 기준은 쫀득한 껍질의 식감이거든요. 훈연을 하면 그 쫀득한 식감이 만들어지고 색감도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훈연으로 같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바베큐가 조금 더 즐거운 취미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